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94년 멸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오는 3월 경청의 장과 5월 공감 성찰의 장을 바탕으로 멸빈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9월에 종단화학과 개혁을 위한 100년의 약속 선언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4부대중위원회가 제출한 주요 사업과 진행 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서희연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 이후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5차 4부대중 백인 대중공사에서 4부대중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4부대중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분과와 94년 멸빈 처리 분과, 종단 개혁 개성 분과를 두고 종단 화합과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94년 멸빈 처리 분과가 제시한 로드맵은 크게 5단계. 먼저 멸빈자를 대상으로 소명 서류를 받고 면담을 진행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1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멸빈자와 4부대중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경청의 장을 통해 공동체의 화해 기반을 조성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오는 5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멸빈자뿐만 아니라 종단 소임자, 종회원 등이 참여하는 공감 성찰의 장을 마련해 화합을 약속하고 실천 행동을 합의합니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5월 말 94년 멸빈 처리 방안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의견서 형식으로 중앙종회 등 종단 주요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4부대중위원회 활동 회향 행사로 오는 9월 22일 전 종도들의 화합 한마당인 종단 화합과 개혁을 위한 100년의 약속 선언식을 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13일 열린 신전 기자회견에서 94년 멸빈자 처리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종단 화합과 개혁을 위한 4부대중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회향하여 종단의 대화합을 이루고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위는 회의에서 멸빈자 사면 특별법 제정을 오는 6월 이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